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 본인이 억울함을 주장하고 자신은 죄가 없으니 무죄를 주장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원장님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당한 것에도 무죄 주장을 하면서 해고도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원장님 입장에서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보육교사가 아무리 원에 다니고 싶다 하더라도 재반 사정상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할 만한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동학대 형사 문제와 부당해고 노동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분쟁은 더더욱 심화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에 보육교사와 원장님이 한편이 돼서 손발을 맞춰가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신고당한 상황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보육교사와 원장님 사이에 감정이 골이 깊어져서 도저히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경우라면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형사 문제 그리고 행정 문제 그리고 노동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고 보육교사 선생님은 보육교사 선생님 나름대로 형사 문제 그리고 노동 문제 등에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양방향 모두에서 주장 가능한 사안으로서 지금 현재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부당해고 주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죄를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면서 해고 부분 기타 고용 노동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협상을 시도할 것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결코 무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에서 무죄 주장을 하거나 혹은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없는 사안에서 부당해고만을 억지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충분히 부당해고라든지 기타 노동 문제로 원장을 상대로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아동학대 신고당했다는 것만으로 기가 죽어 그대로 굴복을 한다든지 원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에서 보육교사 선생님의 협박 등에 못 이겨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등 지금 현재 법률적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공포에 질려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와 노동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는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와 노동 전문 변호사의 동시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과 함께 상담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